이건 내가 군대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다. 군대를 전역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존내 일하고 있을 때 내 친구놈이 전화를 하는 거야. 난 이 시밤놈이 또 술 사달라고 전화 걸었구나 하고 전화를 받았지. 근데 자기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며 우는 거야. 이놈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거든. 그래서 일이 끝나봐자 내 애마를 끌고 친구를 만났지. 그리고 장례식 끝날 때까지 장례식장에서 먹고 자고 하며 일을 도왔으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어쨌든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도 돌아가는 길이었어. 장례식장이 정말 외진 산중턱이 있었어. 내려오는 길엔 가로등이 3개인가 밖에 없고 정말 구불구불한 산길에 10월 중순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 정말 다행히 나랑 같이 상을 도왔던 친구 민성이가 보조석에 있어서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이놈이 장례식장에서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반수면 상태였었어. 내가 무서워서 계속 깨웠지. 그렇게 가던 중 두 번째 가로등일 거야. 그 밑에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있는 거야. 한 명은 쪼그려 앉아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고 한 명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참 처량해 보이지 않냐. 비도 오는데 태워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 앞서 말했지만 자라지도 않은 어린 년들 좋아하는 변태새끼 아니야. 민성이 이놈도 태우고 가자고 하는 거야. 지가 보조석 창을 내리더니 말하더라고. 아이고 얘들아, 비 오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노? 타라,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근데 얘들이 쌩을 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야 이 병신아, 네 생긴 거 보고 무서워서 저러잖아. 근데 갑자기 이 새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야 빨리 가자. 뭔 소리고 이 새끼야, 애들 태워야지 비 오는데. 그리고 내가 애들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나한테 개 쌍욕을 하며 그러는 거야. 야 씨발놈아, 빨리 밟으라고. 근데 이 새끼 고등학교 다닐 때 존내 맞고 다녀서 나 아니었으면 고생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이놈이 평소에 욕을 전혀 안 하거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존내 욕을 하는 거야. 어이가 없지만 상황이 상황이라 난 친구가 열어두었던 보조석까지 몸을 빼서 애들을 보며 말했지. 애들아, 비 맞지 말고 빨리 타라니까. 근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년이 다리가 보이지 않는 거야. 난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 보통 사람이면 대꾸도 않더라도 작은 반응이라도 보여야 정상인데 이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세, 같은 신념으로 꿋꿋하고 야무지게 한결같았던 거야, 씨밤. 순간 놀라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저 멍하니 넋이 나간 채 있는데 민성이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 그걸 듣고 깨어난 거야. 야 씨발놈아, 밟아라 빨리. 민성이 고함 소리에 정신이 든 나는 그저서야 미친 듯이 밟았어. 진짜 어둡고 그 험한 산길에서 무려 80번 밟은 것 같아.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을 때 문득 안정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민성이한테 물었어. 민성아, 이제 괜찮나? 물론 민성이가 괜찮냐고 물어본 건 아니고 귀신이랑 멀리 떨어진 게 맞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놈이 완전 얼어가지고 거의 눈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아까 그 귀신 중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년이 허공에서 몸을 흔들며 차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난 비명을 지르며 존내게 밟았고 그것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끝이 났어. 민성이 놈은 그 일이 있은 후로 반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어. 특히 처음 일주일은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심각했었어. 70kg 나갔던 녀석의 몸무게는 그때 53kg까지 내려갔었지. 난 녀석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녀석한테 물어봤지.
근데 그 놈이 말하는 거야. 사실 처음 차에 타라고 했을 때 그 여자애와 눈이 마주쳤었다고. 그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확연히 다른 눈이었는데 그 눈이 계속해서 보였다고. TV에서 누가 죽었을 때 장례식 모습이 보이면 가끔씩 그때 일을 기억해보고는 해. 민성이? 다행히 요즘엔 게임장에서 알바 잘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그날 우리가 본 그 애들은 대체 무슨 일로 그러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진 않았을까?